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89년에 태어나신 기사년생 뱀띠생 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 주역 운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에 이제 우리 어떤 일이 또 예비가 될까 한번 또 살펴보자면, 우리 뱀띠생 분들 사업 시작한다거나 또 장사 시작한다거나 아무래도 30대 지금 이제 중반 전에 나이대잖아요. 실질적인 시작을 하셨을 때 이 사업상에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생이라는 게 이제 연초보다는 뒤로 갈수록 좀 더 많아져요. 현명한 해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23년도가 만만한 해는 아닙니다. 이동, 두 번째로 이동, 이직이나 이사라든가 우리가 보통 문서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빨리 내가 팔아치우는 것이 좋아요. 빨리 치워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 파시는 것이 뒤에 파시는 것보다 기간적으로 봤을 땐 손해가 덜 되는 부분이고요. 약간 내가 좀 미치는 장사처럼 좀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미련은 빨리 버리시는 것이 좋아요. 약간의 손해는 오히려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시는 손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 구하셔야 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이거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본인의 실력, 본인의 능력만 믿으십시오. 누가 소개해준다? 누가 끌어준다? 우리 회사로 와라. 이거 믿지 마세요.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꾸준히 자기 개발하시고 꾸준히 성장하셔야 되는 한입니다. 준비하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회사 간두고 싶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좀 버티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어디 다니고 계신다면, 그리고 현재 짝이 있는 분들, 연애 중인 분들, 연애운 이것도 웬만하면 계신 분들께 좀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은 게 좀 자주 다툴 수가 있거든요. 내 상황도 그렇지만 상대편도 마음이 편안한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도리, 그리고 예의, 약속 이거 견디셔야 되고 서로가 같이 좀 지혜로운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살펴보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 분 다 내 띠가 아니더라도 상대방도 마음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신 뭐 송사라던가 재판에 휘말렸다던가 집안이 좀 어려워요. 이런 우환이 있는 분들, 이분들도 현재 재판에 만약 걸려있다 그런다면 좀 불리한 상황이에요. 아주 신중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주변에 많이 베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은 출장을 가시거나 여행을 가실 만한 큰일이 한번 있어요.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게 물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계획을 짜시고 한번 갔다 오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꽤 장거리나 아니면 꽤 긴 시간 동안 내가 출장을 다녀야 될 일이 23년도에 예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제 월별 흐름은 물론 이걸 응용한 주역 타로로 펼쳐볼 예정이긴 하지만 이게 가장 주요 핵심에 대한 점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보시는 게 좋고요. 이제 동양학 안에서도 주역과 사주는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같은 테두리 안에 있는 운명학이긴 한데 하나는 음양을 먼저 보고 나머지 한쪽은 또 오행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게 어떤 것을 강조해야 되는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저는 주역도 하고 사주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년 이렇게 7, 8월 달 요번에 조금 늦긴 했는데 8월부터 이제 날씨 때문에 좀 시작을 좀 늦게 했죠. 이 월별로 하는 월별 흐름을 보는 주역 띠별 운세도
상당히 적중률이 좀 있다고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이렇게 고생이 되더라도 하루에 하나씩 지금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사업운과 직장운, 그 다음 건강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정운, 이렇게 월별 흐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양력으로 1월달부터 우리 뱀띠생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사업운과 직장운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1월에 지금 예비된 상황은요. 크게 금전적으로 어렵다거나 금전적으로 내가 밸런스가 깨지거나 이런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미래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주변과 내가 어떻게 이제 일을 도와서 이제 이런 창업을 벌려나갈까?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꾸려나갈까? 그래서 서두르다가 다투는 경우도 좀 1월에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동업자랑 어떤 말다툼이 또 일어날 수 있다거나 또는 이제 서로의 뜻이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나는 좀 기다려달라는 타입이고 상대방은 좀 서두르는 타입이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좀 안 맞는 그런 시간차 때문에 좀 어긋날 수는 있어요. 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기다리셔야 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 보시면 임산부예요. 기다려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참아야 되죠. 고통스럽죠. 하지만 아직은 나의 전성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월에는 좀 참고 인내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월 달로 이제 또 넘어가서요. 2월은 사주적으로는 띠가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자, 어떤 괴가 나왔냐면 산택손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오히려 배우는 게 크다. 내가 어떤 양보를 한다거나 손해를 입는 과정을 겪음으로써 돈 나가는 일도 분명히 많을 것이고 근데 결국에는 월 초보다는 월 하순으로 가면서 내게 얻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새로운 모험을 벌이게 되신다면 미래에는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당장은 내가 지는 것 같아도 곧 조만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내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정도를 고르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거나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개인적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해오신 분들도 2월달에도 크게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괜찮아요. 자, 3월달도 한번 살펴볼게요. 3월달은 상반기의 첫 번째 고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수산건이라고 하는 괴가 현재 나왔어요. 지금 풍랑을 만난 작은 돛단배가 지금 넘실넘실 파도랑 싸우고 있어요. 자연의 힘은 위대하죠. 우리가 이 거대한 파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본다면 3월도 서두르시면 안 돼요. 초조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파도가 더 큰 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신중하셔야 되고 또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3월 달은 첫 번째로 일단 허리띠를 좀 졸라 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4월 달은 또 어떨까? 4월 달은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괴가 지금 나왔네요. 이것은 바람이 지금 하늘 모양 건개 위에 포개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자, 풍천소축이라고 말씀드린 이거는 나쁜 개는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풍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4월 달의 상황 자체가. 내가 모으는 돈도 순탄하고 또 나가는 돈도 많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들어온 돈도 적지 않아요. 돈의 순환이 괜찮다는 거죠. 혹시 이 4월 달에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새 출발하는 상황이라면 이직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곳에서 독립해서 내 사업을 시작을 하셨다 그런다면 좀 힘이 많이 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무리한 이동을 하시거나 무리한 시작을 4월 달에 하실 예정이라면 굳이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 미루십시오. 하던 일을 조금 더 늘려서 연장을 해서 4월에도 계속 하시는 것이 리스크가 적습니다. 이제 가족 행사가 많은 5월 달도 한번 볼까요? 좋은 개가 나왔습니다. 중천건인데 하늘의 건개가 두 개가 포개어진
모습입니다. 5월은 행사도 참 많아요. 어린이날부터 해서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행사가 많아서 나가는 돈이 적지 않은데 이때도 지인의 생일이 있다면 더 나가는 돈이 크겠죠. 우리 뱀띠분들 우선은 따스한 분들이기 때문에 당장 현금은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이제 매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현금의 부족함이 느껴질 수 있는 달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상사나 아니면 밑에 사람을 뽑아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될 때 여기서 이제 양보를 한다거나 내가 했던 것을 가로채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6월달은요. 지화명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상반기에 두 번째 고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금에 대한 부족이 생길 수 있는 달이에요. 그리고 금전적인 기회가 많더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내 기회를 뺏긴다거나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흐름도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사업에 충실하시는 것이 좋아요. 새로운 것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많은 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반기 흐름으로 넘어가는 7월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월에는 지금 산화비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7월이 휴가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하시는 날보다 그 휴가철에 다른 사람 일을 대신해준다거나 이런 흐름들이 보이는데 자잘한 일들은 기회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득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좌절이 따를 수 있습니다. 큼직큼직한 일들은 잘할 수가 있는데 내 개인적인 일에 대한 판단력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콤한 말을 하면서 접근하시는 분도 7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행지에 가시거나 또 새로운 환경에 놓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제 8월 달로 넘어가서 자 이제 8월은 사주적으로는 입추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을 시작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위에는 불, 아래는 물, 즉 화수미제라고 하는 괴를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오지 않은, 아직은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금전적으로도 풍족하기가 어렵고 또 불만이 좀 많아서 불평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월초보다는 월화순이 흐름이 좋습니다. 기초를 다지셔야 되시고요. 시작 단계에서 대충대충 하신 부분이 있다면 월화순에 내가 그 일에 대한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8월 달 끝나고 9월로 넘어가서 뇌풍황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아, 뇌풍황은 우리 우선은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정적이고 내가 또 사고 싶었던 거, 그동안 장바구니 담아놨던 것들 이런 것들도 살 수가 있고요. 새로운 것들도 빨리빨리 해치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 해봤던 일에 도전을 하시거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또는 내가 지금 하나를 하고 있는데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막 벌이는 상황 있죠. 직장 다니는데 또 어떤 대학원을 등록을 한다거나 학교 등록을 해서 밤에 공부하고 낮에 일하고 이런 것들이 이 9월 달에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되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만 하시는 것이 낫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일을 벌이지 말아라. 늘 한결같이 하던 대로 해라 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자, 7, 8, 9월 달 했고 이제 10월 달로 넘어가서 자, 또 고비가 한번 또 스치네요. 택수건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혼자서 지금 갇혀있고 주변에 까마귀 같은 새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방해가 많고 간섭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계획이 없던 지출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용하려고 사람들이 접근해오는 달입니다. 사업하시든 장사를 하시든 프리랜서든 직장인이든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죠. 나의 실수가 일어나기만을 딱 저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입동이 들어오는 양력 11월달 상황은 그나마 이제 좀 나아지는 추세로 돌아서는데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좋은 흐름이죠. 좋은 흐름인데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드디어 크게 내가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만큼 잘 확인하셔야 되시고 꾸준히 기존에 하셨던 대로 흐름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기초가 중요해요. 특히 뱀띠생 분들은 토끼일 때
문서에 대한 어떤 유혹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시고 에너지가 퍼지는 애기 때문에 묘의 속성대로 주역에서 얘기하는 이런 음양의 조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진실되게 한결같이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행동을 하셔야 11월 달에는 손해가 없을 겁니다. 그럼 넘어가서 마지막 12월 달. 자, 이 부분은 택천쾌라고 하는 괴가 현재 나왔어요. 자, 택천쾌는요. 우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심각하죠, 표정 자체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돈은 적재적소에 들어옵니다. 또 적당하게 내가 또 돈의 흐름을 융통을 하고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거나 기증을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이런 흐름도 12월 달에 괜찮아요. 이런 것들이 돈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행위가 되겠죠. 하지만 착착착 계획대로 가신다면은 무리가 없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다 뭔가 반대를 한다거나 분명히 이것은 실패할 게 뻔한데 현재는 무리다라고 했던 일들을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고 막 무리하게 너무 내 고집대로만 펼치시게 된다면 12월 달에는 다시 원위치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도 명분 없이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함부로 소개를 해준다거나 또는 문서에 함부로 사인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대변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12월 달에 나에게 배로 좀 안 좋게 돌아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타인과 얽히는 것들은 좀 신중하셔야 되세요. 이렇게 1년 동안의 사업과 직장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후원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자, 이제 건강운으로 넘어갈게요. 우선 1월 달부터 건강운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물이 새겨진 수풍정리라고 하는 괴입니다. 드시는 음식부터 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건강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얼마만큼이었나. 혹시 마음껏 드셨다거나 마음껏 술을 드셨다거나 또는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셨다거나 밸런스가 깨진 생활이 이어졌다면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꾸준히 이제 운동을 하셨다거나 요가를 다니셨다거나 어느 정도는 내 관리를 했다. 헬스장도 좀 다녔고 이런 분들은 1월 달에 아주 행복하고 절제된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실 수가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월 달은 다소 이제 좀 불안한 한 달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풍지관이라고 하는 괴가 현재 나왔어요. 좀 살펴보셔야 되시고 본인이 알고 있었던 방법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자기 몸에 안 맞을 수 있다는 뜻이죠. 대체적으로 2월 달은 크게 나쁠 일은 없고 또 건강한 한 달이 되실 것이지만 그래도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죠. 입맛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어떤 특정 통증이 있어서 내가 지나치고 신경을 못 쓰고 무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2월 달 같은 경우는 좀 살펴보셔야 되시고요. 그럼 3월 달, 3월 달 이제 봄이 시작이 되는데 화택규라고 하는 이 괴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은 화는 불이고 택은 호수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양기고 아래는 음기가 되는 상황이죠. 특정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을 상황도 있거든요. 내 속을 계속 긁는 특정 회사 사람 또는 상사 또 동업자 혹은 내가 열심히 번 돈에 대한 이 보상을 확 가로채서 가져가 버리는 특정 가족 좀 제발 좀 나를 좀 거리를 뒀으면 하는 가족 때문에 계속 어떤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이 3월달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개선이 좀 필요하겠죠. 거리를 둔다거나 확실하게 이제 못 그러도록 어떤 대처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 3월입니다. 스트레스 좀 큽니다. 그러면 4월달에는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네요. 4월달은 대체적으로 건강한 상황으로 예상이 돼요. 크게 뭐 무리할 건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기존에 어떤 만성적인 질환이 있다 그런다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시고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다른 달보다 자주 화장실을 가셔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4월달에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월달은 태풍대과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좀 이제 날씬해지려고 하시다가 무리한 다이어트가 생긴다거나 탈모가 온다거나 내가 의도한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 건강이 좀 엇나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이제 좀 잘 보이려고 점수를 따려고 무리하게 일하시다거나 해서 몸에 무리가 올 수도 있어요.
드시는 것부터 좀 더 관리가 밸런스 잡힌 균형 잡힌 식단 관리도 필요합니다. 6월달은 수화기제라고 하는 현재 그 괴가 나왔네요. 완벽한 상황입니다. 이보다는 더 좋을 수 없죠. 6월달은 더운 여름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상반기 중에서 가장 건강한 상황이고요. 그다지 아플 일이 별로 없고 또 설사 몸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바로 치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7월달 하반기에 첫 번째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화명이라고 해서 내 운이 지금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많이 피곤하고 또 몸의 모든 부분들 면역력이 떨어지는 달이 7월달입니다. 여름에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뱀띠생분들. 그런데 8월달엔 다시 또 회복이 들어와요.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내풍왕이라고 해서 하던 대로 하시게 되면 혹시라도 이제 면역이 떨어졌던 것들도 다시 자연스럽게 수치가 되돌아오고 또 상황 자체가 그다지 비관적으로 흘러가진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제 좀 아팠다. 7월달 좀 골골거리고 링겔 맞아야 될 정도로 좀 몸이 안 좋았다 하신 상황도 이 8월달에는 머니치가 되시고 또 규칙적으로만 생활하시면 돼요. 제때 자고 제때 드시고 또 과하게 드시지 않고 술도 멀리 하시고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 고비가 또 오죠. 이제 9월달이에요. 9월달은 산풍고라고 하는 괴가 지금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고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내가 외면해오고 어떤 치과 치료가 필요한데 턱뼈까지 신경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이빨을 하나 포기해야 될 정도로 진행이 됐다거나 또는 너무 무심해서 내 관리를 하지 못해서 그게 이제 이 9월달에 터질 수가 있어요. 9월달에 갑자기 아프다거나 병가를 신청해야 될 정도로 내가 놀랄만한 일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10월달도 한번 살펴볼게요. 10월은 택천쾌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괴가 났다면은 이것도 일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아까 그게 언제 있었냐면 5월 달에 있었어요. 5월 달에 일 무리하시는 거 조절 안 하시면 10월 달에 또 한번 또 터져요. 허리 디스크가 온다거나 허리가 안 좋아진다거나 혹은 뭐 찌릿찌릿 어디가 아프다거나 특히 이제 담배 이렇게 흡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건강 증상이 이제 이런 호흡기 쪽으로 또 올 수가 있어요. 이제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달 보면은 11월 달도 나름 또 운이 상승이 또 되거든요. 괜찮아요. 이게 지택님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11월 달도 운이 다시 또 좋아지는 상황인데 자잘한 어떤 스트레스 되는 일들도 제거가 되고 또 내가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내 몸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상황이 11월 달에 될 수 있어요. 그다지 심각한 게 아닌데도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면 개선이 된다거나 그냥 가벼운 병증 증상인데 심각한 병인 것처럼 오인을 한다거나 또는 진료를 이제 판단을 잘못 내려서 진료해 주시는 분께서 판단을 잘못 내서 오진 때문에 내가 막 심각하게 얼마 안 남았대 이러면서 딴 데 가서 또 진찰 받으니까 또 원래대로 나오는 거예요. 괜찮은 건데 그쪽에서 오진을 내린 것 같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한 세 군데 정도 가보셔서 혹시라도 걱정되는 진단을 받으시면은 한 세네 군데 정도 가셔서 객관적인 수치를 받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신 게 좋아요. 이제 12월달 그래서 좋은 운이 들어오는 거죠.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아주 풍요로운 풍뇌기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꾸준히 자기관리하시고 또 잘 드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신 부분들이 보상이 되는 거죠. 뭐 맹장염 같은 거 있잖아요. 갑자기 아파서 요즘 그건 뭐 병도 아니죠. 아마도 이 12월달에는 아팠던 분들도 다시 생활전선에 복귀가 되는 그런 달이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다 괜찮아요. 제가 워낙 앞에 주사위 좀 쳤을 때 좀 겁을 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 건강운은 이렇게 큰 이슈는 안 보여요. 물론 개별마다 다르시겠지만 전체 운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라는 겁니다. 이제 애정운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선 1월달부터 살펴보자면 뇌산속가라는 괴가 나와 있는데요. 양력으로 1월달입니다. 의심이 많아질 수 있어요. 상대방이 연락이 뜸해진다거나 또는 또 다른 이성이 있을 거야 라는 의심이 들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로 상담을 받으러 다니신다거나 또는 지인분들과 심각한 의논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믿음이 깨질 수가 있다는 게 바로 1월의 흐름이에요.
상대방이 잘하든 잘 못하든 대화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2월달 이제 띠가 바뀌죠. 택사남이라고 하는 괴가 현재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도 또 살펴보자면, 택은 호수이고 산이라는 것은 막히는 부분인데, 하늘을 지금 보시면 별이 서로 지금 떠서 만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성격에 맞는 사람, 내가 이상형이라고 꿈꿔왔던 사람, 이 사람과 같이 결혼까지 꿈꾸는 상황입니다. 급속도로 관계가 진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수사라고 하는 현재 괴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또 보시면, 지는 땅이고 수는 이제 어려움을 뜻하는 물인데요. 여기 카드 그림에서는 분수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걸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2월달에 어떤 진도가 나갔다, 진지하게 관계가 깊어졌다라고 한다면 3월달은 좀 달라요. 3월달에는 다른 문제들, 어떤 종교가 안 맞다거나 가족들 간에 반대가 있다거나 또는 주변에 거짓말을 하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는 상황, 우리가 제대로 만나고 있나? 서로 좋아하는 게 맞았나? 이렇게 의심이 드는 상황, 그리고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게 되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섭섭하게 들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간섭과 방해가 크다 보니까 3월에는 그런 것들에 내 연인에 대한 나의 시선까지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4월달은요, 이번에는 또 지천태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이 괴는 굉장히 좋은 괴예요. 사실 위에 땅은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이고 하늘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거든요.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좋은 사람을 내가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 짝이 없었다면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를 하면서 나의 생활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같이 공부를 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운동하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운동센터에서 만나서 서로 이제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취미생활을 하시다가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독서 모임이라던가. 그러면 이제 또 5월달 보겠습니다. 5월달은 상반기에 이제 두 번째 고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3월달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산수몽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소녀가 지금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이죠. 상대방은 나를 무척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마음에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맞을까? 혹은 잘 모르겠어. 만나고는 있는데 그냥 일단 만나보는 거지 뭐. 이런 좀 애매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조금 판단이 좀 기울게 된다면 다른 짝을 찾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시라는 거죠. 자신의 진정한 짝은. 그럼 이제 6월달 보겠습니다. 6월달은 택천쾌라고 하는, 점점 좀 나오기는 쉽지 않은 괴인데요. 현재 지금 두 분은 부부 관계일 수도 있어요. 또는 연인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겠죠. 근데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헤어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용서를 하지 말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기분이 달라요. 뭔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도저도 아닌, 이거를 해도 내가 손해를 보고 저거를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과 일단은 우리가 무엇을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합의점인가를, 결론 도출을 혼자서 내기는 힘들고, 주변인들의 그런 조언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두 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냥 부딪혀보세요. 자, 이제 7월달 보겠습니다. 7월달은, 자, 7월은 휴가철이죠. 뭐 계속 다른 상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풍산점이라고 하는 괴가 났습니다. 이게 참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는데 주변에서 더 막 날린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더 막 잘 어울린다, 그림 같다, 결혼해라, 또는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 둘은 그냥 서먹서먹한데 주변에서 너무너무 막 금술 좋다, 부부 동반 모임에 나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감나라 배나라가 막 많아지는 거죠. 당사자들은 조용한데 7월은 좀 주변 사람들 때문에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분 간의 관계는 아주 무난하다는 거. 자, 이제 8월로 넘어가서 일이 좀 있습니다. 8월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상대방 이성 때문에, 이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좀 저울질을 많이 할 수 있고,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 저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택지체라는 괴가 나왔거든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또 내가 이제 금전적으로 좀 어려웠던 사람인데 현재 데이트 장소라든가 또 흘러가는 것 자체가 금전적으로 나를 부족하지 않게 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 해야 될까? 저 사람으로 해야 될까? 나한테 더 좋아하는 애정 표현해준 사람은 또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또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한쪽이 부족한 게 있다면 다른 하나는 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 8월의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9월달은 어떠냐면,
수풍정이라고 하는 개가 나왔습니다. 자, 멀리서 소식이 올 수 있어요. 멀리서 올 수가 있고 상대방으로부터의 연락이 별로 기다려지지 않는 좀 식상한 상황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답이 아니라 너무 뻔한 대답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흘러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결정적인 부분이 없어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이죠. 물이 흘러가려면 그래도 물길이 이렇게 열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결혼을 결정하셔야 된다거나 또는 누군가의 고백을 들으셨는데 이다 저다 기다 저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상황,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서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바로 9월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월달은 제 태위택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이 괴는 굉장히 좋은 괴예요. 물길이 흘러가면서 드디어 마지막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나비가 지금 꼬디에 떴죠. 실제로 그림도 보시게 되면 나비는 화려해요. 좋은 괴는 맞아요. 내가 정말 최종 목적지가 혹시 이 사람과의 결혼이다? 모든 연애의 종착지는 결혼은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랑의 형태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내 상대방의 내가 보고 싶은 점만 봐서 내가 정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집착을 해서 그 사람이 바람기가 있었다거나 치명적인 과거가 있었다거나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실된 내 마음에 대한 사랑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대로만 그 사람을 잣대를 저울질하고 판단을 내리고 해서 그 사람과 이별까지도 순식간에 가버릴 수가 있는 게 바로 10월달의 운이에요. 본인의 기준, 본인의 판단, 본인이 왜 이 사람을 좋아했는가를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11월달, 입동이 들어와서 11월달은 겨울로 들어가요.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산택손이라고 하는 괴가 지금 제 손에 들려 있고요. 비바람이 막 치고 있고 태풍이 치고 있고 꽃이 지금 위태롭게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여기서 그 과정을 통해서 크게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어내시면 두 분이 아픔을 겪어내시면서 더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게 11월 달의 일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서로가 좀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아 그럴 거면 다 끝내라고 했다가 다시 이제 만나시게 되어서 더 단단해지고 더 결속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달. 자, 12월 달은 택수건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네요. 행사가 많고 또 만남도 많은 달이죠. 가면이 지금 이 마스크가 아래에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사람과 왜 시작을 했을까? 왜 만났을까? 명분이 없다면 보내주시는 게 나아요. 12월 달에 이 괴는 너무 나랑 격차가 큰 사람일 수 있어요. 가정 환경이 너무 차이가 컸다거나 또는 문화가 너무 차이가 컸다거나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거 하나하나를 왜곡돼서 내가 해석을 하고 있다거나 나 혼자서만 속도가 막 빨랐어요. 짝사랑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12월 달에는 정말 좋아하는 게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애정운의 사건들을 한번 큰 운들만 열어봤고요. 개인사는 당연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제 해석 혹시라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